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북상하는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경남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비와 바람에 의한 피해가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 사이에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경남 해안, 그리고 남부 일부 지방에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너울과 매우 높은 물결로 인해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호 태풍 너구리는 오늘 15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쪽 약 21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우 강한 중형 태풍으로 발달하였고, 북진하면서 내일 3시경에는 서귀포 남쪽 48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쪽으로부터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모레까지 낮에는 30도 이상 기온이 오르고,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밤사이 충분히 식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진도 부근 사고 해역은 흐리고 비가 오겠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파고도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어 수색 작업에 영향이 있겠습니다.